네, 제주시 을선거구는 방송토론과 공식 선거운동 이후 김한규 후보의 독주 구도가 굳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김한규 후보가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할지, 김승욱, 강순화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판세를 뒤집을지, 남은 선거운동 기간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제주시 을선거구 김한규 후보는 김승욱 후보에 대해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고, 김승욱 후보는 김한규 후보의 주거지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강남에 20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제주에는 6.7평 작은 방 또는 집에서 사는 후보, 과연 우리 제주의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욱 후보는 지금 어디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기는지를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이게 동부 지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관련 문제 제기를 하시는 주민들 만나보셨습니까? 합동 토론회 검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KCTV 등 언론 4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에서 김한규 후보는 62%, 김승욱 후보는 24%, 강순화 후보는 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 2월 2차 조사 때와 비교해 김한규 후보는 15%포인트, 김승욱 후보는 10%포인트 더 늘어난 반면 강순화 후보는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김한규, 김승욱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규 후보의 일강 독주 체제가 굳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 성향별 지지도에서 이른바 중도층으로부터 김한규 후보가 더욱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김한규 후보를 쫓고 있는 김승욱 후보나 강순화 후보 모두 특별한 이슈를 만들지 못하면서 표심을 확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을 총선거인 수는 19만 4,949명입니다. 선거인 수가 2만 명이 넘는 조천과 일도동, 구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된 선거인 수 4만 5천여 명의 이도동, 신규 택지와 젊은 유권자가 밀집한 선거인 수 5만 명이 넘는 아라, 삼양 지역 표심이 을 선거구의 핵심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표밭을 두텁게 다지며 재선에 성공할지, 김승욱, 강순화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판세를 뒤집을지, 남은 일주일 후보들 간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를 비롯한 언론 4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실시됐으며,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